임대주택 정책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자, 임대주택 정책도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임대주택 정책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가격 통제라는 용어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하죠. 자, 가격 통제, 가격 규제인데, 가격은 뭐 프라이스고, 통제는 컨트롤,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이 특수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거죠.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여러분,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가격 통제도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건데, 이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입니다. 이 최저 가격제는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 임금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최저 임금 제도가 최저 가격제인데, 요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린 최고 가격제에서 우리는 임대료 규제와 이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올해 시험에 이 임대료 규제가 좀 중요하거든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해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인데,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뭐죠?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면 임대료 규제에서 단기에는 하여튼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고정돼 있지만은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동을 못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에요. 이동을 못하니까.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균형이 형성이 되겠죠.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 바로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입니다. 자,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무한 수준에서 우리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자. 이 규제 임대료 얼마? 30만 원으로 규제하자. 그러면은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고요. 29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30만 원도 관계없어. 근데 31만 원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빨간 선,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야. 최고의 가격이고 또 임대료의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 최고 가격이면서 상한 가격인데 시험에는요. 최저로 출제를 많이 하고 상한을 뭘로? 하한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주의하고 공급은 단계는 이렇게 고정됐어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임대료를 규제하면 이 빨간 규제 임대료 하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입니다.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볼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또 시험에는 초과 공급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다.
그래서 단기에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얼마죠? 요 20만 원. 요 20만 원 차액만큼 임차인은 혜택을 보고 있고 임대인은 손해를 봐요. 임대인은 손해를 보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량은 단기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공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단기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단기에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왜? 임차는 20만 원 혜택을 보니까 이 규제의 효과가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장기로 가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장기로 가면은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야.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수량이 늘어나니까 수요 곡선은 단기보다 완만해요. 자, 이 점이 바로 균형이죠. 자,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임차인은 요 가격 차이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죠. 자,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요. 또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우리는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임대주택이라는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 개조를 해요.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뭐 한다? 감소합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초과 수요는 단기보다 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거. 그럼 이 초과 수요가 바로 임대주택 부족량입니다. 이 초과 수요가 임대주택 부족량을 말하는데 임대주택 부족량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임대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임대주택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는 뭐를 형성한다? 초과 수요는 암 시장을 형성하죠. 장기적으로 이러한 우리 초과 수요는 암 시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암 시장. 자, 암표 사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여기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이다.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는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져요.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암 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를 임대를 내기 때문에 요 크기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장기로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요.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자,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만 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발령받으면 다른 지역 이사를 못 가요. 왜? 이사 가면 암 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저하돼요. 저하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증가시키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떨어져. 저하되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도 악화돼요. 25회, 6회, 2년 연속 질적 수준 저하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런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기로 가면 이렇게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장기는 임대료에 대한 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단기에는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요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에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규제를 하면은 이 규제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이 빨간 면적이 총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나면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만큼 줄어들죠? 요 노란 부분만큼 줄어드는데 이 노란 부분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규제를 하면 못 받잖아요. 지금 이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면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오고 요 전체 노란 부분이 전부가 누구 임대인에게로 재분배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은 없어요. 자, 단기일 때 자, 이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또 가격 기능이 왜곡되죠. 지금 규제를 하면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했잖아요. 여러분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왜곡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는 하여튼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것도 한 네 번 출제했네요. 이것도 네 번 출제인데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뭐보다 우리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뭐가 발생했죠?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나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 문제 뭐 초과 공급 발생한다면 큰일 납니다.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시험에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지문을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임대료 규제를 신경 써서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250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이제 나오죠. 자, 임대료 보조를 보면은 자,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다. 그럼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를 해줘요. 그럼 보조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보조를 해준다? 수요 측에게 보조할 수 있죠. 자, 이 수요 측에게 우리는 보조를 해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금. 여러분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죠. 자,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소득 보조라고 해요. 그러면 현금 보조, 현금으로 뭐 30만 원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보조를 해주면은 현금 주면은 임차인 소득에 현금 30만 원 더 해주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30만 원 보조해 주면은 임차인의 소득에 30만 원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높아져요? 실질 소득이 더 높아져요. 그럼 실질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가 나타난다? 임대주택 소비도 보조를 받기 전보다 보조를 받으면 임대주택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떻게 돼? 저소득 임차인의 소비 효용이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임대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임대주택 말고 이외의 상품에 있어서의 소비도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죠. 예. 자, 현금 보조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금 보조도 있지만 집세 보조가 있어요. 여러분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 때만 보조를 줘요. 그래서 이 집세 보조를 가격 보조라고 합니다. 자, 집세 보조를 가격 보조인데 이 집세 보조해 준 금액 자, 집세를 보조해 주는 금액 집세를 보조해 주는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집세를 30만 원 보조해 주면은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30만 원 보조해 주면 2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우리는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얼마 시장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은
집세 보조한 금액을 빼주면 되니까 임대료는 뭐죠? 상대적으로 본인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돼요. 상대적으로 보면 하락한 셈이 돼요. 보조해 준 금액만큼. 그래서 또 임대 주택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정부는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을 소비할 때만 보조해주는 집세 보조가 효과적이고 소비자 효용, 자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이 이렇게 다양한 현금 보조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현금 보조가 최고야. 가격 보조나 현물로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은 뭐가 최고? 현금 보조 최고. 이것도 한번 출제했어요. 소비자 만족 효용 측면에서 뭐가 최고? 현금이 최고야. 하여튼 뭐든지. 왜? 현금 받으면 상품 살 수 있는 게 다양하거든요. 만족이 높다는 거죠. 현금 보조가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또 수요 측에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뭐에 보조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공급 측에 또 보조해 줄 수 있죠. 공급 측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자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보조해 주면은 금리 차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자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험에 19회 시험, 21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요 감소, 19회 시험에는요 감소로 출제했어. 감소가 아니다. 감소가 아니다.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임대료 보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다? 우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일종의 주거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바우처는 뭐냐? 바우처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교환권. 자, 쿠폰, 교환권. 여러분 롯데백화점 상품권 보면 거기에 액수가 위에 적혀 있죠. 그런 쿠폰, 교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 왜 현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지급을 하느냐? 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거든요. 그럼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죠. 임대료를 지불할 때는 이 바우처, 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하면 바우처 30만 원에다가 현금 20만 원을 더해서 얼마? 임대료를 얼마 지급했다? 50만 원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지불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이 바우처를 누구에게? 정부에게 제시해서 현금을 이렇게 지급받죠. 자, 이를 관계인데 그래서 이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싸니까 공공주택은 적용하지 않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돼요. 바우처 대상이 되면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주택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러분 23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또 우선 한 내용이 되겠죠. 주택 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공공주택 정책 25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공공주택 정책. 자,
우선 공공주택은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주택 공급을 하면은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급해야 돼.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면 공공주택은 15만 원 저렴하게 해서 공급해야 돼. 그래서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차액 이 35만 원만큼 이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대료 보조보다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정책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면요. 그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와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다르게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은 이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다.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은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액만큼 시험 문제는 또요두 개를 좀 많이 출제하거든요. 25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15회 시험에도 여기서 25회, 1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임대료 보조 효과인데 임대료를 주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주택 임대료를 주거 비용인데 임대료 주거 비용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또 보고요. 또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또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즘에 3회 연속 출제되고 있는데 254페이지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 4번 보세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의 동그라미, 8년 이상 우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8년이거든요. 요거 2년 전에는요,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8년인데 2년 전에 10년 한번 냈고요. 또 작년에 8년 냈어요. 바뀌어서 바로 냈는데 작년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8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준공공 임대주택은 이번은 일반형 기업형이 아닙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이것도 8년의 동그라미.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작년 시험 정답 질문이었죠. 10년을 8년으로 줄 8년입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용어가 달라요. 자, 주의력은 또 거기 기업형 임대주택을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뉴스테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 요즘 뉴스 나오는. 자,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은 5년이 아니라 몇 년? 4년. 옛날에 막 5년, 5년 많이 했거든. 4년입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입니다.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요. 자, 8번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보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의 밑줄,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의 밑줄,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세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가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지구. 요 뉴스테이크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 갑니다. 자, 영구 임대주택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최저소득계층 밑줄. 최저소득계층 밑줄 긋고 주거 안정을 해서 또 밑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지역 밑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국민임대주택도 많이 또 들어본 용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 밑줄, 저소득 서민입니다. 최저소득 계층이 아닙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밑줄, 30년입니다. 영구는 50년 이상 영구적인데, 이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또 뉴스에 많이 나온 행복주택이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 밑줄은 젊은층 밑줄.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요것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장기전세주택 용어 바뀌었거든요. 요 옛날에는 법에 20년 이상이 있었는데 20년이 없어졌어. 20년이 없어졌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옛날에는요, 20년 한게 있었거든요. 서울특별시의 쉬프트 얘기인데 요거 20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20년의 말이 없어졌다는 거. 자, 5번. 요즘 많이 나오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인데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요즘 보면 몇 년? 뭐 10년 뭐 이상 임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기존 주택을 말 그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매입하여 자 밑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밑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기존 주택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이번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임차해서 다시 전대해줘요. 누구에게? 밑줄은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 밑줄.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용어들을 출제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3년 연속 출제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258페이지에 여과 과정과 근데 여과과정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별표 두개 정도 또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과정.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 자, 필터는 정수기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그대로 번역해서 여과라고 이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요. 여과과정은 주택의 순환. 주택은 토지 위에 고정돼 이동할 수 없는데 순환이라는 것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택의 순환 형사. 그럼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빈집이 있어야 돼요. 빈집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공가라고 해. 공가가 빈집.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순환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과 과정은 크게 여과 과정은 크게 이 상향 여과와 이 하향 여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때 이 상향 여과를 볼까요? 자, 이 상향 여과는 얘기죠. 일정 수준 이하에 그러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에 주택을 저급 또는 저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저급 저가 주택을 뭐 하냐?
수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고소득층, 상위소득계층의 상여용으로 바뀌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해. 자, 우선 개념은 또 21회 시험에 개념이 한번 출제했고, 또 상향여가 또 요걸 많이 출제죠. 거기 보면은 주택의 상향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의 동그라미. 감소가 중요하죠. 감소가 중요한데, 시험에 이것을 증가로 세번 출제했어요. 증가가 아니라 뭐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 정답지문. 15회, 15-1회, 23회 시험에 세번 정답으로 물었어요. 감소인데 뭘로 출제했다는 거야? 증가로 세번 출제했어요. 자, 하향 여과를 보면은, 자,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인 고급, 고가주택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의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하향여가인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면은 하향여가가 일반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하향여가를 능동적인 순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여가 과정이 나오면 주거 분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 분리 현상이라고 하죠. 주거 분리 현상. 자, 그러면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에서 저급, 여러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급 주택 지역,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커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죠. 수선비가 많이 드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아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 지역,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여기는 뭐죠?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양호한 주거 환경이 나타나는데, 그럼 고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커요? 수선비보다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죠. 크니까 어떻게 나타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수선을 하겠죠. 수선을 하니까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죠.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인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보면은 이번은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 자,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할수 있고 수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선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죠? 수선을 하게 되면 상향, 여러분 저급 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되면 무슨 과정? 상향,
여과에 있어서의 과정을 통해서 저급 주택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지역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저급 주택지역은 저급 주택지역으로 남죠. 그럼 수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선 못하는 이유. 이유는 저급 주택지역에 살고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내용이죠. 고급 주택지역에서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고소득층은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선을 하지 않고 뭐가 들어온다? 하향 요가. 고소득층이 사고 향하는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에 넘어가는 게 하향 요가죠. 이 하향 여과에 따르는 침입. 자, 시험에 이 하향 여과를 우리는 19회 시험에는 뭘로 출제했다? 상향 여과로 출제했죠.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침입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이죠. 하향 여과에 대한 침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오, 이렇게 오면은 점점 이 지역은 뭘로 바뀌어?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죠.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급 주택 지역은 점점 저급 주택 지역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 형상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런 용어를 이제 보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는 될수 있는 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는데, 그럼 고급 주택 가까이는 저급 주택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때문에 뭐가 할증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저급 주택 지역 가까이는 고급 주택은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건축비에도 어떻게 돼요? 미치지 못해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이루어진다? 할인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이 침은 할인, 할증 두번 출제인데, 작년은 요걸 할증, 요거는 뭘로? 할인으로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바꿔서. 그래서 두번 출제를 또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 작년에 또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0, 261페이지에 분양가 규제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도 일종인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또 작년에 출제를 또 했었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별표 두 개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 목적. 자, 실시하는 목적이 또 지문에 세번 출제를 했어요. 실시 목적은 지문 속에 19회 시험, 그리고 20, 우리가 사회 시험, 27회 시험에 지문 속에 목적은 세번 출제했는데, 자, 이 목적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는 신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영상이 나타나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자, 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인데, 자, 19회 시험에서는 이것을 또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를 줄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 이 균형 가격이 평당 1,50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평당 1,100만 원으로 규제하자. 그럼 이 규제 가격이 분양가의 상한선이 돼요. 그래서 분양, 우리가 가에 있어서의 상한선. 이 상한선이 바로 규제 가격이 돼요.
그럼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가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가격인데 최저 가격도 아니고 우리는 하한 가격도 아니다. 자, 문제는 최저 가격도 아니고 하한 가격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최고 가격, 상한 가격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건설업체는 또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데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거든요.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럼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에 또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해?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이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암 시장이 형성돼요.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우리는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입니다.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가격 차이만큼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이란 건 피다. 피 얼마냐 이거지, 피.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암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프리미엄이 클수록 우리는 암 시장에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 음성적인 거래인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프리미엄이 클수록 피 얼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또 가격 기능이 왜곡되거든요. 가격을 규제했으니까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또 장기적으로는 암 시장 가격, 규제 가격, 또 아파트에 대한 또 가격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요. 자,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규제 가격 없앤다. 규제 가격 없으면 분양 가격이 올라요. 그럼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또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량은 줄어들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해요. 분양 가격, 요 규제 가격 없애는 걸 분양가 자율로 합니다. 근데 자율로는 출제를 안 해요. 그럼 출제를 하면 우리 뭐죠? 분양가 규제를 출제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13회 시험, 18회, 19회, 24회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이런 공법에 주택법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걸 출제했어요. 정답으로 작년에. 그래서 용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3페이지 보시면은 선분양,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분양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선분양은 요즘 많이 분양 받으신 거죠.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아요. 그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건설업체는 그 분양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집단 대출, 여러 명의로 집단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건설 자금 조달해요. 그래서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분양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돼요. 그럼 선분양 받으면은 어떻게 돼? 입주 시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은 아파트 받은 사람이 취소. 또 분양 가격이 입주 시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손해도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이 책임. 그런데 선분양 받으면 문제가 있죠. 우선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주택 품질이 저하돼요.
그리고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은 새로운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후분양은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받아요. 그럼 완공된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분양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 그런데 문제는 부실 공사를 하면 분양을 안 받으니까 건설업체의 아파트 품질이 어떻게 돼요? 개선, 향상이 돼요. 그리고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건설 기간 중에 건축비 상승을 아파트 분양 시에 분양 가격이 다 반영돼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27회 시험에는요, 여기서 뭐를 출제했냐? 장단점이 지문으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26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고 조세 정책 들어가겠습니다.